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스타마스터 한경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오늘 금요일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를 모르시는 분만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한 다섯, 여섯, 일곱 분 정도 되시네요. 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른 살에 A사 사업을 통해서 에메랄드를 손에 쥐었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광고 회사에서 삼성, 코레일, 또 우리 파리바게트, 파리크라상, BR 다 아시죠? 그 BR 코리아 상대로 광고를 했던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늦둥이를 42에 낳게 되면서 10년 정도를 집에서 육아만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쯤 되니까 나도 일을 좀 해야겠는데 아이들은 저희 나이에 비해서는 좀 어리고 그리고 제가 뭐 노후가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하던 차에 저희 수호선님한테 이 애텀이라는 정말 귀한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듣고 30분 만에 결단을 했어요. 왜 결단을 했냐면 첫 번째는 애터미가 종주국이었다는 거. 우리 본사 공주가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미국에 본사가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 본사가 있다라는 거 대단한데 한국에서 시작했다? 일단 합격.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원 마케팅이라는 거에 정말 완전히 가슴이 뛰었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데 나로부터 출발해서 천 단계, 만 단계 내려가도 다 내 거라는 거, 그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두 가지를 제가 딱 보고, 이건 내가 할 일이다. 출퇴근 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내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알아서 하면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4년 가까이 됐습니다. 스타마스터 2차 유지했고요. 올해 11월에 3차 유지할 생각입니다. 제가 혼자 뭐 대단해서 된게 아니고 저희 팀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뜻을 모아서 여기까지 온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상담하고 복제예요. 굉장히 쉬운 듯 하지만 또 어려운 성공의 8단계 중에서 상담 복제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좀 할게요. 네, 다 보이시죠? 네, 성공 습관 곧 여섯 번째가 상담이에요. 상담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상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된다. 어떤 얘기든지 사람이 심리가 그렇거든요. 아, 내가 이게 너무 고민이야. 그런데 스폰서든 또는 뭐 친한 사람이든 뭐 누구한테 뭔가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내 얘기를 들어주진 않고 듣는 사람이 계속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담의 기본은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듣다 보면 또 상담자가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 풀리고 해답을 찾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저도 처음에는 꼭 얘기를 해줘. 뭐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속아서 얘기를 했다가 지적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참 그랬거든요. 모를 때니까 아무것도 사람을 많이 대하지도 않았을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애터미는 스폰서하고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스폰서는 파트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죠. 그 상담을 들어줘야죠. 내가 사업을 하자고 권유를 했고 또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신 분들은 애터미 안에서는 좀더 먼저 한 제대로 하는 그런 플러그인 된 성장하는 스폰서란 말이 여기 있죠. 이책다 갖고 계신가요?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여기 보이시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 친구, 가족이나 형제 라인 사업자 상담을 금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을 같이 않는 사람이 한 침대를 쓰는 남편이라 해도요. 애터미를 잘 모르면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하시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 관련된 일은 스폰서님하고 제대로 사업하시는 스폰서님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상담 없이 나 혼자 생각으로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될 거야.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 막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실패를 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겨 가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지만 그래도 상담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스폰서와 내가 그걸 공유해야 해요. 아, 이분이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드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거든요. 얘기를 안 하면. 그냥 저는 저 혼자 잘해요. 알아서 잘해요 하고 전화도 없고 미팅도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러니까 사업이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꼭 공유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스폰서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잖아요. 뜻이 안 맞아서 또는 사업 방식이 달라서 난 나대로 하고 스폰서는 스폰서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외로워요. 혼자 꼭 독도에 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나로부터 시작해서 위를 바라보시면 제대로 사업하고 계시는 분, 거기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시스템에 참여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낸 분들 있죠. 아니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꾸준히 뭔가를 하시는 분들. 꼭 직급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꼭 직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적어도 그래도 팀장 이상은 정도는 되셔야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함께 상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는 두 줄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바로 밑에 그 파트너를 펀하지 않고 그밑 단계를 뎁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펀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분이 그냥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와 뭔가 뜻이 맞고 정신적으로 통한다. 왜 영혼이 좀 통한다 이런 분들 있죠? 그런 스폰서는 꼭 상담을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그 중간에 있는 스폰서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같이 공유가 되는 상태에서 그분과 상담을 하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나의 사정과 사업 상황을 잘 아는 진실된 스폰서. 그 진실된 스폰서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1번, 무늬만 스폰서.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에 나오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지도 않는 그냥 위에 먼저 가입을 했다라는 분들이 무늬만 스폰서고요. 이런 분들은 진실된 스폰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영혼 없는 스폰서. 영혼 없는 스폰서는 비비블로 이간질하는 스폰서. 그러니까 생각 없이 듣는 거죠. 나는 정말 너무나 애가 달아서 사업을 너무 잘하고 싶고 이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잘하고 계세요. 칭찬만 그냥 왜그 진심이 안 담긴 칭찬만 하는 그런 스폰서들 계시거든요. 그런 스폰서는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수만 드는 스폰서. 왜 그거 있죠? 본인은 시스템 안 나오시면서 본인은 직급도 안 가시면서 직급을 가세요. 왜 센터에 안 나오세요? 왜 회원 가입을 안 하세요? 왜 제품을 안 쓰세요? 이렇게 그냥 훈수만 드듯이 지나가듯이 말씀하시는 스폰서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는 절대로 상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상담을 하시다가 상담 요청자인 본인이 상처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수시로 상담. 사실은 일하시는 분 본인들도 다들 바쁘기 때문에 매일 수시로 상담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꼭 톡으로 해도 되고요. 전화로 해도 되고 만나서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니면 일주일씩 몰아서 제가 언제 언제 뭘 했는데 이렇게 공유가 될수 있게끔만 하면 되는 거고요. 계보도 상담은 반드시 해야 돼요. 저희 사업이 두줄 사업이라서 두 줄이 내려가면서 계속 두 줄, 두 줄, 그러면 네 줄, 여덟 줄, 열여섯, 막 이렇게 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계보도를,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하실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 밑에 쭉 뎁스로 내려가서 일곱 단계를 파면 진짜 사업자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상담을 하시고 계보도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반기 직급 상담도 꼭 하셔야죠. 내가 이번에 1일부터 15일 사이에, 16일부터 31일 사이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제가 좀뭘 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생님? 이런 상담도 괜찮아요.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을 후원하고 있는데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다음에 제품을 써보게 하는 건 어떤 제품을 써보게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한 문제나 갈등 상담 등이 있겠죠. 가족끼리 또는 친구끼리 너무 잘 아는 선후배끼리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 때문에 갭이 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둘다 맞아요. 맞는데 애터미를 통하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잘못이 없는데 그러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스폰서가 좀 들어주시면서 중재해 주실 필요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감춘다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기분이 나빠, 내가 좀 섭섭해 이럴 때는요. 왜 그런지를 또는 내 마음을 먼저 표현을 하고 내가 지금 요런 마음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진짜 그 상대자한테도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감추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그리고 스폰서가 바쁘겠지라는 생각 금물이에요. 그냥 전화하고 참여하시고 하시면 돼요. 스폰서는요, 사실 저도요 되게 바쁘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부장 좀 돼보니까요. 왜 지금 막 사업을 조인하신 분들은 본부장님 엄청 바쁠 것 같죠? 그닥 바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일을 하는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바쁘게 다니지 않아요. 중간중간 쉬는 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전화하시고 먼저 약속을 잡으시는 분이 임자예요. 스폰서 시간은 내가 가져오는 거지 스폰서가 나한테 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스폰서 시간을 파악하셔서 상담 요청하시고 후원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준비해야 될게 기본적인 게 있어요. 뭘 상담할지를 일단 정해 놓으셔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아, 나는 요즘 너무 힘들고, 뭐, 돈도 뭐, 옛날 같지 않고, 또 뭐, 체력도 딸리고, 지금 하는 일이 바쁘고, 막, 많이 들으시죠? 오늘 하는 말. 이것도 바쁜데, 애터미도 해야 되고, 또는 뭐, 주변에서 반대라고, 막,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인 하소연으로 그치는 상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 난 이것도 바쁘 어제 내일도 바쁜데 애터미 돼서 너무 바쁘다 이런 얘기보다는 아 제가 바쁜데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애터미와 이 일을 동시에 같이 현명하게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솔직한 상담 준비라는 일방적으로 하소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숨기지 말고 솔직함으로 대안을 가지고 상담해야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미래지향적인 그런 상담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들 왜 착각하고 있죠? 나는 되게 착하고 대단하고 나는 배려심 많고 그런데 그런 내가 상대한테는 별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다름을 인정하는데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한다고 했으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기본으로 저는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업 안 되놓고 말만 하고 있지? 왜안 하고 있지? 아, 나는 뭘 해야 되지? 저분은 맨날 와서 얘기만 하시네. 행동이 없네. 이런 생각으로 저 혼자 막 시끄러웠던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알아차렸죠. 아, 다르구나. 저분의 스타일이구나. 내 스타일이 있듯이 그도 스타일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상담을 통해서 풀려요. 오랜 시간 그 사람하고 대화 패턴이나 시간 패턴을 겪다 보면 그에 맞는 그런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끝냈어요. 그 다음에는 제3자에게 불평, 누설, 자랑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임금님기 당나귀기처럼 집안 어디든 또는 마음 한구석에는 불을 하나 파놓으세요. 정말 화가 날 때는 거기다 혼자 막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마음을 계속 다스리셔야지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걸 옮기시면 절대 안 된다.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주워 담을 내야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상담을 통하여 스폰서 파트너 간의 인간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가 쌓인다. 모르는 관계일 수 있죠. 스폰서가. 나한테 알려준 사람은 안 하고 그 위에 열심히 하는 스폰서하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 알리는 거 아니야? 아, 나 지금 이거 좀 창피한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서서히 그분하고 대화를 해보면 내가 마음을 내어놔도 될 분이다라는 판단이 서시죠. 그럴 때는 계속 상담을 통해서 신뢰가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님들 결국엔 사업하시려면 리더가 되셔야 되잖아요. 리더는 훌륭한 상담자가 되어야 해요. 그럼 나부터 나를 좀 다스려야죠. 그러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하는 스폰서하고 상담이라는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 지적하지 마세요. 초기에 말씀드렸죠? 아, 진짜 나한테 도움 주는 되는 얘기를 좀 해줘라고 해서 깜빡 선가 넘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지적한다고 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아, 나는 그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을 듣길 원해요. 그런데 듣고 나면 막상 찜찜한 거야. 어머, 저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가 저렇게밖에 안 보였구나. 그러면 찜찜한 마음이 남거든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도 절대로 지적은 하지 마세요. 잘하는 부분을 에둘러서 표현을 하셔야지 지적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아니, 칭찬하기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제가 이 사업을 오래 해보니 지적 한들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 고쳐 쓴다는 고쳐 쓴다는 말 아시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거든요. 글을 바꾸려고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냥 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 잘하신다. 그분이 잘하는 걸더 많이 표현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공감 카운슬링. 공감하는 거죠. 아 그랬구나. 아, 정말 힘들었겠어요. 아 네, 이해합니다. 아 네, 저도 그랬어요.
이런 식의 그러면 공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요. A 파트너와 B 파트너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담이 들어올 때는 양쪽 입장을 충분히 다 들어보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황희정색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우리도 황희정색이 되어야 합니다. 반 빼고 쓸개 빼고 두 분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걸 판단하지 말고 제대로 잘 서로 아물게끔 서로한테 가서 서로의 좋은 말만 옮기시는 거예요. 나쁜 말을 옮기지 마시고 아, 그분이 사장님을 이렇게 좋게 생각하더라.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얼었던 마음도 녹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 없이 아마 중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누구의 편을 들지 말고 시간을 가지고 전체 내용 파악하고 대안 마련을 하고 상담시의 지적 문제 해결보다는 감싸주고 품어주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게 바로 경청이에요. 이걸 하시면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 상담 요청자 스스로가 풀리는 거예요.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긍정자든 부정적인 자든 만나고 나면 진이 빠져오죠. 그런데 여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센터만 오면 나는 너무 신이 난다고. 너무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반겨줘서. 근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센터에 왔을 때는 항상 공손히, 겸손히 섬기시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상담은 훈련이 좀 필요한 일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처음에는 저도 답답했어요. 들으면서도.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 다 아실 거예요. 아니, 답이 있는데 왜 저분은 저걸로 고민하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하고 저는 다르기 때문에 저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는 답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과의 교감을 더 많이 하고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분 스스로가 알아차릴 수 있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10번 정도 상담을 할 일을 한 번의 상담으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왜 이건 안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는 상담, 9번의 상담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건말 하나 많아잖아요. 그런 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제입니다. 복제라는 것은, 글쎄요. 애터미, 뭐, 다단계, 네트워크, 이런 시절. 이제 지금은 5세대 애터미잖아요. 예전에는 복제라는 건 무조건 복제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복제를 기반으로 한 창의적인 어떤 행위, 뭔가 자기의 생각을 실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세대가 자꾸 내려가고 있어요. 60대인 스폰서가 20대, 30대 스폰서 파트너한테 무조건 따라해. 이러면 따라할까요? 꼰대. 이런 소리 들어요. 우리 아들 카톡 그 소리가 꼰대. 이런 소리가 있더라고요. 꼭저 들으라는 것 같아서 저도 항상 반성해요. 그래서 복제라는 거는 리더십을 복제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복제하지 마시고요. 리더는 매일 마음밭을 가는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너무나 지금 답답하고 암울하고 내가 진짜 우울의 모드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랬더니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세수만 하지 말고 얼굴만 닦지 말고 마음도 좀 닦아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이 이 말일 거예요. 매일 마음밭을 가는 사람. 아, 내가 오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화가 나지만 화를 내면 안 되지. 내 잘못을 먼저 돌아보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품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를 계속 갈고 닦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장님들로부터 좌우에 100만 단계, 1000만 단계 이상 내려가서 글로벌로 막갈 건데 속이 요만하면 어떻겠어요? 요만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되시고요. 1일 1 동영상, 회장님, 박사님 강의, 성공자 강의 다 좋습니다. 저희 그룹은 2개씩 듣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 관련 필독서 많죠? 그거 찾아서 좀 읽어보셔요. 10분, 15분 혹은 5장. 한 장이라도 내가 읽어보겠다. 또는 내가 1년에 진짜 정말 나는 책하고는 다르다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책한 권만은 또는 두 권만은 내가 올해 안에 꼭 읽겠다. 이것도 사실 독서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읽으라 그러면 스트레스로 가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괜찮다. 자장격지 정말 훌륭한 말이죠. 스스로 장수가 되어서 뛰쳐나가야죠. 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팀의 사업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누군가가 막 뛰쳐나가잖아요. 그럼 따라오게 되겠어요. 그게 팀워크예요. 팀워크를 보여주는 사람은 리더다.
외적 자세, 비즈니스 복장, 머리 스타일, 말투, 표정, 몸냄새 조심, 뭐 입냄새, 뭐 샤워 자주 하시고, 또 표정, 침울한 표정, 뭔가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분이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 그냥 표정, 무표정이 차라리 낫겠죠. 그런 표정보다는 말투. 사장님, 오늘 정말 더 예뻐 보이세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좀 다른데요? 뭐 너무 맑아 보이세요? 또는 뭐 개나리꽃처럼 뭐 어때요? 이런 식 있죠. 화사해요? 뭐 이런 말투. 똑같이 늘 하는 말투 말고 그를 위해서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말투 있죠. 그런 말투. 이쁜 말투. 다니까 뭐 이런 식의 말투 말고요. 예. 그다음에 복장은 좋은 옷을 입고 매일 새 옷을 입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뭔가 옷에 대해 애터미 내가 진짜 플랫폼 오너로서 이 어마어마한 비즈니스를 전하는데 내 복장이 막 줄이 신고 반바지 입고 대충 티걸 치고 이건 아니지 않을까요? 이거는 뭐 제가 꼬미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장을 제대로 봐주시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거래 금지, 금전 보험 물품 타다 단계. 다단계에 여러 개 갖고 와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거 안 됩니다. 집중 안 되고요. 그리고 물품, 뭐 빌려줬는데, 예를 들어 제품을 선물로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빌려갔는데 도로 갚지 않는다? 그거는 신뢰가 깨지는 일이겠죠. 그리고 보험을 애터미와 구분해라 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못 잡아요. 그러니까 보험은 보험, 애터미는 애터미. 그리고 금전, 돈 구거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돈이 안 돌아올 뿐인데 그 사람까지 안 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꼭 조심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남녀관계 조심. 친하다고 호칭 아무 데나 하지 마시고요. 더치페이 원칙 문화 이거 정말 중요해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다 누구나 다 아깝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낼 때는 싼거 먹고 누가 냈나 그러면 비싼 거 먹고 그러시면 나중에 그게 다 들킵니다. 그냥 내가 살 때는 좋은 걸 사드리고요. 남이 뭔가 사준다 할 때는 마음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는 사람은 여러 명의 분에 그걸 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뭔가 누가 낸다고 할 때는 제 주머니에서 제가 먼저 내는 편이지만 누가 낸다고 할 때는 거기서 제일 싼걸 먹지 비싼 걸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 명이 그 바꿔주기 때문에 원래는 팀장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는 더치페이 하자고 먼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장님들도 다 그룹 큰 그룹을 이끌 것이기 때문에 밥값 냈다가 이제 지치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더치페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스라인 금지. 이거는 스폰서가 있고 스폰서 자라인이 있고 우라인이 있어요. 근데 요 자라인에 계신 분하고 우라인에 계신 분하고 막 사업 얘기를 하셔 둘이서 처음에는 친목 도움으로 얘기하다가 뭐 스폰서가 뭘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불만을 막두분 얘기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요 스폰서가 있으면 되는데 요 스폰서 없고 둘이만 막 사업 얘기를 해요. 그러면 막 산으로 가세요. 가서 안 돌아오신다니까요. 여기 나빠. 그 스폰서가 어쩌고저쩌고 확인도 안 되고 각자 입장도 다르고 케바케 아시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사업 이분한 상황도 다르고 지금 사업 전개하는 상황도 다르고 그가 하는 사업 활동에 어떤 그 양과 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 저렇게 했어? 이렇게 되면 벌써 오해가 시작이 돼요. 스폰서가 없이 이렇게 두 분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절대 안 된다. 형제 라인은 만나서 반갑게 인사만 하시고요. 칭찬하고 격려만 해주시는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만 그렇게 하고 다른 사람 안 그럴 것 같죠? 내가 그러는 걸 보고 있다가 나의 좌우에 저 밑에 있는 분들이 그걸 다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팀워크 이루어지지 않아요. 조직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절대 안 됩니다. 크로스라인 하지 마시고요. 원칙 중심 사업 전개, 라인 유인 공지. 내 밑으로 오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안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만약에 그걸 누가 들었어요? 그걸 문제 삼잖아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낙인이 찍히시는 거예요. 저분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으시는 게 반대로 생각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나의 그룹에 막 잡고 이쪽으로 오라고 얘기를 하면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죠.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비불 금지, 비난, 비평,
불만.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네 마음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 뭔가 이유가 있겠지. 아,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A라는 사람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저는 A라는 사람이 안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겪질 않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벽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대도 저를 왜 저분이 예전에 나를 이렇게 대했다가 이렇게 안 돼야지?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러기보다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게 바로 좀 거리감이 있었지만 아 저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네 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 칭찬, 축복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나 저는 항상 우리 파트너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오늘도 진짜 열심히 일해보자. 너는 꼭 성공할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막 하라 그래요. 여기 제 뒤에 사진을 보면 제가 2년 전에 슬림바디 챌린지에서 1등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이제 있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이걸 1등 할때 저희 서초탑도 1등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아침마다 제가 너는 1등 할수 있어. 먹어봤자. 네가 아는 그 맛이야. 먹으면 고사리야. 막 이렇게 자꾸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8주 동안 저와 저희 팀이 열심히 단합을 해서 1등을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무엇을 그럼 복제할 것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성공 시스템의 복제가 전부 있다. 파트너를 나와 같은 리더로 계속 키워나간다. 그러면 그걸 사람을 복제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에서 리더가 할수 있는 일을 복제하라는 거예요. A가 B가 될순 없잖아요. B가 A가 될순 없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군대도 아니고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사업을 하러 나왔기 때문에 사업가답게, 사업가적인 말투를 쓰면서 리더십을 복제한다라는 거는 리더십에는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력이 있어야 돼요. 언제 무슨 미팅이 있는지, 석세스가 언제인지, 이런 것도 전혀 몰라. 그럼 리더십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품이 언제 출시되고, 제품이, 어떤 제품이 뭐가 좋고,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있어. 맨날 파트너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십이 떨어져서 그분한테 다시 전화가 안 오죠. 모르니까. 물어봤자 또 다른 사람한테 물어야 되니까. 첫 번째가 정보력이고요. 두 번째가 통솔력이에요. 통솔을 한다는 거는 그 많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한 팀으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훨씬 더그 일을 먼저 하고 보여주는 거. 티칭 바이 쇼잉이란 말이 있어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그냥 보여줘라. 아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통솔력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는 됐죠. 마지막으로 포용력이 있어요. 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리더들은 다 품었습니다. 닭이 달걀을 품듯이 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달걀이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독서클럽 그 이름이었는데, 어미 닭은 알을 품고, 알은 계속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이 서로, 어미 닭이 할 일, 달걀 속에서 병아리가 할 일이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줄탁동시라고 하거든요. 파트너하고, 스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같이 뭔가가 이루어졌을 때 서로가 한 팀을 이루면서 리더십이 그때부터 발휘가 됩니다. 세 가지 잊지 마세요. 정보력, 통솔력, 포용력.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나입니다. 원본에 오류가 있으면 그 오류는 계속 확대 재생산되어서 결국 망하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내가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 오류가 있습니다. 저기 바보스러운 면이 있고요. 멍청한 면이 있고요. 저희 제 남편이 지금 여기 들어와 계세요. 김도혁 본부장님이신데, 김도혁 본부장님 저한테 그래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되게 똑부러질 것 같고, 뭐 그렇다 그래요. 도도해 보일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분은 저를 알죠. 냉한 순간이 있대요. 그때 제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얘기를, 저 정말 맹할 때 많거든요. 엄청 맹해요. 똑똑해.
보이려고 그러는 건, 냉한 걸 감추려고 그러는 건지,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은 다 오류가 있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다 하다 안될수 있죠. 그러면 그 고치려는 걸 그냥 잠시 멈추시고 내가 잘하는 걸더 부각시키세요. 그러면 내가 모자란 게 이렇게 약간 뒤로 숨습니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사람인지라 너무 구멍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나는 이래서 하는데 저래서 하는데 보다 아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걸 좀더 확실하게 잘해서 이런 나를 따라올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결국 원본을 내가 가꾸는 일이에요.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본에는 오류가 없더라도 원본을 복제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원본을 100% 복제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런 거예요. 원본을 복제를 한다고 자기는 얘기를 해, 당사자는. 근데 사람들이 많을 때만 그렇게 해요. 항상 늘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보여지는 나만 복제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복제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늘 똑같이 하는 그런 거를 복제를 하셔야 돼. 인정되어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정말 대단해 보여. 이런 것만 복제하지 마시고요. 진짜 제대로 된 거를 티가 나지 않더라도 이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조직을 늘려나가야 되는 일이죠. 조직이라면 좀 딱딱한데 네트워크를 늘려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자꾸 내려가서 만 단계, 뭐 10만 단계 내려가면 50%도 복제가 되지 않아서 되게 힘들게 사업이 돼요. 그래서 원칙 중심이라는 문화를 가져야 된다는 말을 계속 회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다 보면 사람이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원칙대로 시스템이 내려가고 리더십도 내려가다 보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죠. 복제가 제대로 돼야 애터미 수입하고 사업을 상속시켜주는 그런 3대 상속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려고 이거 하는 거. 저는 아니에요. 사장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민등록번호는 죽으면 말소가 되지만, 저는 제가 죽어도 제 애터미 아이디는 3대까지 상속이 돼요. 얼마나, 판타스틱한 일일까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죽지만, 우리 자손들이 나를 계속 생각해 줄 거라는 거, 이 아이디를 통해서. 너무 멋진 일이죠. 그래서 그 가상의 빌딩, 여기 나와 있네요. 우리가 어떻게 애터미 빌딩을, 우리 가상 빌딩이죠? 임페리얼 하나가 임페리얼 빌딩하고 똑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빌딩을 관리하는지 그 노하우를 계속 복제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제일로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세가 모든 것이다. A is E.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말인데요. 자, 그러면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 서 있는 자세? 말하는 자세? 한번 볼까요? 어려워야 할 자세에는 뭐 때문에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안 없고요. 우리 애들이 반대해서 너무 안 돼요. 시간 낼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애터미 비전을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긍정적인 자세죠. 정말 차이 얼마 없죠. 왜?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합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라고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불뚝 울컥 롤러코스터 성격. 갑자기, 화를 대목이 하는데 막 화를 내. 그리고 혼자 막 울컥한. 감정이 아침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이 텐션이었다가 낮에는 밑으로 바닥을 치다가 또 저녁이 되려면 또막 올라왔다가 이런 성격 말고요. 그냥 좀 평탄하게 이렇게 원만하게 인내와 배려와 신뢰 있는 성격을 만들려고 노력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거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계속 누구나 다 이런 거를 들으면서 고쳐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바탕으로 나를 계속 갖고 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슴도치 같은 사람, 가시가 이렇게 돋쳐있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가가려도, 찔릴 거야, 이러고. 혹은 다가가는데 막 찔려 그러면 다음 안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석처럼 끄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와서 붙어요. 유인력이 막 발생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이런 사람은 아닌데 뭔가 제가 도전을 한다고만 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그 파트너도 생기고요.
뭐 없던 주문도 막 들어오고 막 이래요. 좀 신기해요. 그게 바로 열정인 것 같아요. 그 열정이 팀이 전부 그 열정을 쏘아내니까 그 텔레파시가 우주 어딘가를 떠돌다가 그 사람한테 가서 콕 박힌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팀의 일이죠. 자석 같은 사람, 팀도 자석 같은 팀이 될수 있다. 인심이 많아야 돼요. 인심 나눠주고 막 베풀고 누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아 그랬어요. 그냥 어떡하냐 아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정감이 가지 않아요? 저는 좀 이렇게 약간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 엄마 저희 친정 어머니가 동네 막내 애들은 다 집에다가 데려다가 타가소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돈을 받고 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사남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 항상 있으니까 주변에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요. 우리 집에 데려다 놓으면 걔가 너무 잘 놀고 가는 거예요. 네 명의 언니 오빠들이 막 놀아주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을 되게 이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북적거리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런 걸 제가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아이가 좀 늦게 생기긴 했는데 저희 집에서 아이들을 엄청 많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아이들은 정말 예쁘잖아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그러니까 베풀어라.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말로도 베풀 수 있고요. 밥한 끼를 더 사드릴 수도 있고 우리 제품을 더 나눠 쓸 수도 있고 또 시간을 또 내어드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인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섭섭병하고 감사함이 있어요. 섭섭병, 섭섭이가 왔다 그러잖아요. 섭섭해. 저분이 얘기만 하면 섭섭해. 왜 B한테는 이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 들때 있어요. 왜냐면 스폰서님이 봐야 될 파트너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룹이 커지면 그럴 때 나한테는 왜안 오시지? 왜 나는 후원을 안 해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럴 때 섭섭병이 걸려요. 내가 뭘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가? 내가 시스템이 좀안 나갔더니 나는 잊혀졌나? 너무 섭섭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바쁘셔서 그렇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분들은 정말 없다라는 거. 왜냐면 한 사람이 저로부터 시작된 파트너분들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안 하고 가입만 해놓고 제품을 어쩌다 물티슈만 쓰세요. 예를 들면. 그래도 저는 그분이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존재예요. 절대로 섭섭하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니 본인 마음은 본인이 해결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 그냥 늘 감사하시래요. 당연 감사라 그러잖아요. 당연 감사.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일부러 감사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일을 지금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자유가 있다.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할수 있는 어떤 기회가 찾아왔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이런 스폰서를 만났다. 너무 감사하다. 그럼 감사함. 또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쭉 감사한 일들을 그려보시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사업이 잘안 되는 유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사람들. 너 어디 잘하나 보자. 그런 분들 있죠. 파트너 이렇게 데려다 놓고 센터에 그거 막 하기를 바래요. 그건 그 사업이잖아요. 나는 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물론 내 사업이 되지만 내가 일단 내 사업이라 생각을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 안 하나만 지켜보고 있을 수가 있죠?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파트너한테 내가 이 정보를 대단한 정보를 줬죠. 그러면 그를 통솔하고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잘하나 보자. 제품도 안 쓰네? 미팅도 안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내 파트너가 왠지 뭔가 힘듦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또는 너무 바빠. 그럼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충분히 공감해 줄수 있는, 그러셨어요. 그게 참 훈련이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랬어요. 한다고 하면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의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 안 하고 있었네? 어떻게 안 했지? 근데 그동안 했다는 건 뭐지? 막 이렇게 혼자 막 멘붕이 올 때도 있었지만, 저분은 저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행동이 안 되는 분이구나. 그럼 그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한다든지, 같이 해준다든지, 그런 거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받기만 하지. 주변에 누가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그분이 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먼저
밥도 먼저 사주시고 커피도 먼저. 우리 김성일 임페리얼님 그러셨죠? 내가 파트너들이 커피값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 저 열심히 커피값 내고 다닙니다. 밥값도 열심히 내고 다닙니다. 그리고 간식도 사주고 포인트 뭐 PB 등 이런 것들 왜 자기만 받으려고 왜 포인트 안 내려주세요? 안 주든 내려주든 그거는 스폰서님 자유입니다. 그거를 왜안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안 내려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불평불만. 아, 더워서 짜증나고. 그 사람이 나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짜증나고. 차가 막 계속 짜증이 나고. 뭐, 스피치를 안 시켜준다고 짜증이 나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그런 분들도 더 많지만. 그러지 마시라는 거, 그리고 작은 일에 섭섭병 없애시라는 거, 고마움병, 감사함을 받으시라는 거, 남의 말을 잘 옮기고 편 가르지 마시고 잘 따지고 시시비비 가리는 사람 있죠 왜? 그때 그랬잖아요. 언제, 맨날 며칠 제가 뭐라고 뭐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러면 가뜩이나 막 머릿속이 이 용량이 막 오바되는데 스포터님들이 기억 못하세요. 그냥 아 제가 좀 서운했었는데요. 그래도 이유가 있으셨겠죠.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섭섭하다면 이렇게 풀면 그게 풀리실 거예요. 그걸 안 풀고 혼자서 막 끙끙 앓으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좀 하지 마시고요. 자기 공만 앞세우는 사람. 나 때문에 뭐 이게 잘 됐어. 나 때문이야. 뭐 나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재심합력, 팀워크예요. 한 사람이 잘났다고 절대 될수 없습니다. 좌우가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공이 크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나름의 방식으로 열심히 해서 그게 한 결과가 난 거니까요. 그리고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내려는 사람 있죠? 이거는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1에 행동을 해놓고 10에 성과를 말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업이 잘안 됩니다. 잘 한번 새겨봐 주시고요. 자기가 이런 사람인데도 맨날 그러죠? 남 탓이요. 뭐뭐 때문에. 그거는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기적인 사람한테는 남이 붙을 수가 없죠? 내가 나만 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줘야 다른 사람들이 붙는 거지, 나만 알고, 내가 잘났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이렇게 네 개가 나를 가르친다고 하잖아요. 세 개가. 예,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그릇을 먼저 키우기 위해서는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포커페이스. 기분이 나빠도 이렇게 웃는 연습 있죠? 되게 어색하실 거예요, 처음에. 그런데 웃는 연습 많이 하세요. 미소. 미소를 띄고 계시고, 이꼴, 저꼴, 별꼴 다 보고 받는 게 꼴값, 수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보셔야 돼요. 정말, 어머, 어머, 어떻게 저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막 이런 일을 생기더라고요. 그런 거다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는 바위의 색이랍니다. 각자의 그릇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잖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 그릇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러려면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셔야 되고요.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기쁠 때는 기뻐했다가 슬플 때는 땅 바닥까지 꺼졌다가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본인의 내공을 좀 다스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는 손해 보고는 어떻게 일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지금 손해 보는 게 나한테는 이득이 되는 일이에요. 애터미는 그래요. 정말 믿어주세요. 그리고 져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겸손히 섬겨라. 사원에 네 가지가 있죠. 거기에 이 사업의 방식이 다 들어 있거든요. 정말 나는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소중히 여기고 싶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죠. 그러나 그분들도 나한테는 다 소중한 영혼이다.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하셔야 돼요. 생각을 경영하라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해드려야 될까요? 생각을 경영한다는 건 똑같은 상황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A 플랜, B 플랜, C 플랜, D 플랜, E 플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생각을 자꾸 일깨우시는 거예요. 스폰서님들이 예를 들어 소원은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후원에 내가 특별히 해가 되지 않으면 나의 생각을 조금 집어넣어 볼까? 그게 성장이에요. 그래서 복제라는 것이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리더십을 복제하면서 나의 생각을 경영한 나의 성장이 계속 거듭되면 복제가 훌륭한 복제로 내려갈 거라는 거. 기반은 튼튼하잖아요.
미움은 모래에 새겨라. 없어지죠? 모래. 아이에는 은혜는 없어지지 않고, 모래에 새기면 물이 이렇게 바닷물이 싹 올라오면 싹 실려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미움은 금방 버리세요. 나를 위해서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애터미 그런 모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시스템 부분 다 끝났어요. 와우, 많이 들어오셨네요.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몇 가지 얘기만 좀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하다 말다가 아니라 매일 꾸준히 뭔가를 열심히 했더니 어느덧 능력으로 승화되는 순간이 오더래요. 혹시 이거 경험하신 분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아, 너무 겸손하세요. 많이 계신데 손안 드시는 거죠, 지금? 아, 네. 저는 이제 그런 순간을 제가 맛본 적이 있어요. 4년 가까이를 매일 꾸준히 똑같이, 사실 애터미 사업은 똑같아요. 하는 일이 사람 만나서 후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 말 들어주고 그 사람 니즈를 파악해서 우리 정보를 주고 성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관리하고 똑같거든요. 그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뭘 느꼈냐면 나는 똑같이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는데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분 있죠? 그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느끼는 희열을 맛보신 분 계실까요? 손한번더 들어보세요. 네. 많이 계시죠? 일부러 안 드시는 거죠? 그 순간에, 내가 능력이 조금 올라왔구나를 느끼셔요. 왜냐면 그가 바뀌니까. 성공하겠다고 정말 열심히 자기를 깨고, 내가 애터미적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뭘좀할것 같아요. 제가 혼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성취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그거를 느끼면서, 내가 똑같은 일을 나는 지루하게 했지만, 내가 능력으로 승화되는 그 순간이구나라는 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지만, 상대를 통해서 내가 그걸 느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저의 그 지금까지의 사업 방법 중에서, 유레카하고 제가 외쳤던 그 순간이었어요. 사장님도 꼭그 순간을 겪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금요일 날 소중하고 귀한 시간 내어줘서 감사드리고요. 사장님도 성공하시고 저도 열심히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